모두의 건강에 진심으로 다가서는 청년 박영환 대표. 스스로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. 어디 강원도 인질이신가 봐요? 네, 강원도 인제 설악산 안에 있는 장수대에 가고 있습니다. 아니 뭐 힐링하러 가시는 거예요? 힐링도 힐링이고요. 뭐 이제 머리도 좀 복잡한 것도 있어서 외삼촌도 만나 뵐 겸 겸사겸사 가려고 합니다. 아, 외삼촌은 여기 계세요? 네, 외삼촌 여기서 힐링원 운영 중에 계시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외삼촌도 찾아뵙고, 그다음 또 외삼촌이 저희 그 개발자분으로 개발자님으로 계세요. 아이고, 웬일이야? 삼촌. 아, 그래. 어서 와서. 아이, 우리 숙관놈. 어때? 잘 지내? 네, 잘 지내고 있는데. 엄마는? 어머니도 이제 인적이 드문 강원도 인제. 이곳은 박영환 대표가 휴식이 필요할 때 찾는 안식처인 동시에 그의 제품이 태어난 곳인데요. 개발자이자 외삼촌, 그리고 직원인 김세현 개발이사의 작품입니다. 이것이 다 지금의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. 제 처가 그 7년 전에 손해 우측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. 손해 우측증이라는 뇌질환 병에 걸렸는데, 그거를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갖고 걸린 거라고 생각돼서 한번 혈액순환을 한번 촉진시켜 보려고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의리 어디다 맡기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돼요. 매덕 들어가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3D를 이제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저 구로동 디지털 센터에 그 3D 가리키는 곳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설악산에서 구로동 디지털 단지까지 4시간이 걸리는데 3개월 동안 출퇴근하면서 3D를 배웠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한 4년간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. 가족을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박영환 대표의 역할입니다.